네, 안녕하세요. 대신권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연초 이후 미국 정치에 대한 뷰는 긍정적인 뷰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지수가 미국의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모습이 올해 2월 근원PC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를 실질 정책 금리가 양극값으로 바뀌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종 정책 금리 도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근원PC가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결과가 3월달 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증시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 PC, CPI 또 근원 CPI 4개 물가 지수가 모두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6월, 7월 미국 증시가 상당한 강세 흐름을 보였던 그 바탕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물가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8, 9월 미국 증시가 시장 예상과 달리 하락폭이 좀 컸던 그 배경에 사실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과거에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석을 했었지만, 8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해석함에 따라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오름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됐다는 것 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물가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와 내년, 내후년 각각 3%대 중반,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대 중반, 그리고 내후년에는 2% 초반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되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근원 PC가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하락 압력이 상당히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과거 경험상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 반전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익률 곡선의 영점 폭이 축소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주가 상승이라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과거 달러 약세 압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선진국,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신흥국, 그리고 올해 주도 지수 섹터인 미국 나스닥,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주도의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미국 증시의 부진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내딛기 위한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 부진은 유망한 투자 대상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시기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득시무태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꼭 붙잡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팔고 나중에 좀 더 싼 시점에서 사야 되겠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실전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시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드물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